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핫한 스테로이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만큼 운동이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아님을 밝히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첫 번째, 스테로이드의 존재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제 처음에 운동에 목표는 식스팩이었습니다. 누구나 목표는 다 식스팩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제 수준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식스팩이란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식스팩을 가지고 나니 제 몸이 너무 비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보니 몸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 무게를 잘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연히 스트렝스 훈련을 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무게 치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벤치프레스 한 120kg, 스쿼트 180kg까지 들었는데, 그때도 제 몸이 그렇게 좋다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네티, 이넨스드, 주시, 뭐, 스테로이드에 관한, 뭐, 그런 단어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아, 스테로이드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고,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이런 사람들이 몸이 이렇게 좋아졌구나를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스테로이드의 종류, 뭐, 사용법, 구매처, 그다음에 뭐, 부작용 등등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무력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뭐 발기부전이 되고 여성형 유방이 되고 뭐 피부가 안 좋아지고 뭐 그런 등등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무력감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운동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유일한 탈출구였기 때문에 운동하는 매순간 매순간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고 그 행복한 순간을 절대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운동이 굉장히 잘 되다가 스테로이드를 중단하게 되면 그 운동이 매우 재미없어진다는 글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8년 정도 학생 신분으로 살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여유도 없었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약을 한다고 해도 유치하기는커녕 제대로 할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추럴 보디빌딩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은 내추럴 보디빌딩의 운동 방법과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운동 방법이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컴파운드 무브먼트만을 고집했습니다. 기구 운동을 등한시했으며 그들의 방법은 틀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동을 한해한해 하면서 다양한 운동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동 범위를 제한한 운동도 해보고, 고반복도 해보고, 말도 안 되는 운동량의 그런 운동도 해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아, 이 운동은 정말 답이 없구나. 정형화된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운동 방법과 보디빌더들이 하는 운동 방법이 얼마나 다른지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너무 바보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을 제가 수년간 등한시하면서 무시하면서 틀렸다라고 생각한 제 스스로가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제가 몸이 좋지 않았던 이유도 깨닫게 됐습니다. 절대적으로 무게를 많이 든다고 해서 몸이 좋아지거나 커지진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벤치프레스를 100kg 드는 보디빌더와 140kg를 드는 파워리프트의 차이를 보면 보디빌더 같은 경우는 가슴만을 거의 주로 사용해서 벤치프레스를 진행하고 파워리프터들은 모든 근육을 다 동원해서 140kg를 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슴에 걸리는 과부하는 보디빌더 쪽이 더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게를 많이 친다고 해서 꼭 근육이 커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높은 횟수 또는 짧은 가동 범위 이런 것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추럴 운동 방법과 인핸스드된 운동 방법이 다르지 않고 스타일의 선호도가 다르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 중에서 카이스트에서 보디빌딩을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좋지 못한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물론 제 친구를 제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뢰도 때문에 그런 댓글들이 안 좋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제가 아는 한 가장 보디빌딩을 사랑하는 제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운동 방법은 사실 틀린 게 아니라 저와 다르고 구독자분들과 달랐던 것뿐입니다. 운동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오래 즐겁게 재밌게 할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운동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추럴이나 인핸스드나 구분 짓지 말고 자신만의 운동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는 인핸스드 된 보디빌더들에게 운동을 배우면 안 되는 것일까요? 정말 약이 없으면 몸을 못 만드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저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으로 스스로를 제한시키는 그런 사고는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런 건 다 하기 싫어서 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디빌더들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매일 새벽같이 기상해서 공복 유산소를 하고 아침부터 말도 안 되는 칼로리를 먹기 시작해서 먹고 자고 운동하고 먹고 자고 운동하고를 반복합니다. 그게 뭐 어렵냐고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해보신다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진짜 많이 먹다 보면 정말 먹기 싫을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빌더들은 그러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씹어삼켜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훈련 강도를 직접 눈으로 본다면 그런 운동을 하루에 한 번, 두 번 하는 것은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무게를 잘 친다 하더라도 진짜 보디빌더와 단 한 종목의 운동도 저는 제대로 끝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만큼 보디빌더들이 하는 운동 강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디빌더들은 그런 운동 강도를 하루에 30세트씩 가져가기도 하고 그것을 오전과 오후에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추럴로는 그들 같은 몸을 만들 수 없을까요? 네, 물론 똑같이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국내 유튜버들을 살펴보면 내추럴 보디빌더들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몸을 본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외국에서는 내추럴 보디빌딩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피지크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하면 저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디빌딩에 있어서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지 못했다 생각해서 파워리프팅을 조금 더 사랑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 초기에 보시면 아실 텐데 제가 플렉서블 다이어트라는 것을 굉장히 맹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닭가슴살에 고구마, 현미밥은 굉장히 매크로의 개념조차 이해 못한 그런 무식한 식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버티컬 다이어트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똑같은 탄수화물이 다 똑같은 탄수화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미묘한 차이들이 저의 운동 수행 능력과 근성장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절대 뭐가 최고다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약투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약투에 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투에 관련된 영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유튜브를 잘 안 보는 저인데도 그것을 알 정도면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는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헬스장에 가서 PT하는 그런 트레이너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약물의 사용 존재를 알려주고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준다는 점에 있어서 약투의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투의 취지가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 현 시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약투가 화두되고 나서 너도 나도 약투를 하면서 상업적인 관심을 끌기 위한 영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투를 언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제 영상에는 스테로이드에 관련된 영상을 전혀 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보디빌딩이라는 운동이 너무 안 좋은 인식으로 다가갈 수도 있고 또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운동을 스스로 하면서 천천히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들을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약투 영상을 보고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두려워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약투로 인해서 몸이 좋은 사람은 다 약을 했다. 뭐 3대 500이 안 좋은데 자기보다 몸이 좋으면 약을 했다. 등등 그런 편협한 시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든 다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들의 장점만을 바라보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내추럴이고 로이드인 게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약물을 복용하고 복용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처럼 몸을 만들어준다고 PT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물의 길을 걷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비난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잠과 유흥이란 것을 포기하면서 학업과 운동에 대한 성취를 모두 잃었고 서울 라이프를 포기하면서 창원에서의 지금 여유로운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떠한 것을 포기하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결정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삶을 겪어보지 않았고 그들의 가치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어떤 가치 판단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저는 또 많이 느꼈습니다. 가장 행복해 보이고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무작정 부러워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한 근거 없는 사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보디빌딩을 뭐 선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파워리프팅 선수도 아닙니다. 그냥 취미로 정말 운동이 좋아서 하는 그런 일반인입니다. 그래도 제가 진짜 8-9년 동안 헬스장의 출석 도장을 꼬박꼬박 찍으면서 얻어낸 결론이 있습니다. 유전자가 좋건 나쁘건 약을 하건 하지 않건 PT를 받던 받지 않건 꾸준히 오래 하면 평균 이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시절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3 때까지 고도비만이었습니다. 운동신경은 어떻냐고요? 군대 선후임들은 알겠지만 저는 턱걸이 한 개도 못했었고 구보 뛰면 낙오하기 1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3대 운동 600도 넘기고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균 이상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열정과 그런 꾸준함이 이런 약투 운동으로 인한 선동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진짜 사랑하고 내 몸을 단련시키는 것이 내 마음, 내 정신을 단련시킨다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진짜 완성된 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